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수급 특징주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무슨 바이오 파티인가요? 바이오주만 잘 가는 것 같아요. 네. 바이오주보다는 전통 제약사 위주의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네. 이게 약간 특징입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이 결국에는 한번 크게 터뜨리면서 네. 전통 제약사의 전반적인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럼 좀 제약사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HK 이노웬부터 살펴볼 텐데 오늘장에서 8%대 강세를 또 이어가고 있네요.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네, 저번에 한번 했는데 이제 HK 이노웬의 K캡정을 처방을 내려주시는 의사 선생님이 많아지고 계시기 때문에 위 역류성 식도염으로 가신 분들은 자기 약을 확인하시면 대부분 K캡정으로 처방이 나가고 있을 겁니다. K캡. 알약에 다 표시가 되어 있을 거고요. 네. 저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었을 때 그때 HK 이노웬의 K캡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자, 그 식후 식전 이게 필요가 없다고 했죠. K캡정은 식전 식후 이런 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약사 선생님이 복약 지도를 할 때 그런 거를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편의성이 증대가 된 상태고 그리고 지금 약효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특징적이어서 지금 연매출 1000억 돌파를 단기간에 이루었죠. 2018년 7월 5일날 밀환성 위식도 역류질환 영어로 ERD고 비밀환성 위식도 역류질환 NERD에 대한 적응증으로 K캡을 식약처에서 허가를 내렸습니다. 밀환성은 상처를 의미하죠. 위 속에 뭐 위 내시경이라든가 이런 걸 찍어보면 위 벽에 살짝 상처가 나 있는 것들 뭐 그게 음식물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떤 그 내부의 출혈 때문일 수도 있는데 밀환성이란 게 상처가 있는 겁니다. 네. 상처가 있는 위식도 역류질환이라든가 상처가 없는 위식도 역류질환 이걸 적응증으로 한 K캡 그리고 경구용 먹는 거니까 정이죠. 식약처에서 허가가 떨어졌고 2018년 7월이니까 2024년도 8월이면은 지금 거의 정확하게 한 6년 차 됩니다. 6년 된 지금 상황 속에서 출시 6개월 만에 일단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먹었고요. 그 전에 나왔던 다른 K캡정과는 다른 형태의 P캡정과는 다른 형태의 그런 제재들 다 눌러버렸습니다. K캡정은 P캡 형태인데 이게 지금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차단제 이 계열의 위식도 역류 질환입니다. 기존에 나왔던 것보다 편의성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단숨에 눌러버린 것이 되겠고요. 그 전 거는 식전, 식후 이런 거를 따졌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없어지니까 훨씬 더 편의성이 증대되니까 의사 선생님도 당연히 필드에서 훨씬 더 많이 처방을 했겠죠. 그리고 국산 신약 중 가장 빠르게 누적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연 매출 1000억 원을 찍는 국산 신약이 되었습니다. 지금 2000명 환자를 대상으로 밀환성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 및 치료 효과가 유지되는 거에 따른 미국 파트너사 세벨라와 지금 미국 임상 3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그 과연 유한양행의 렉라자 이후의 타자가 누구일 것인가 지금 뭐 거론이 되고 있죠. 뭐 지금 항암제는 사실상 유한양행의 렉라자가 유일합니다. 항암제는 사실 뚫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이 얀센의 그 리브리반트랑 병용요법으로 간 것이고 어쨌든 지금 요 위식도 역류질환도 뭐 매일매일 위 식도가 역류를 하면서 신물이 나오고 소화가 안 되는 이런 환자들은 사실 훨씬 숫자가 많아요. 뭐 이게 굳이 뭐 암처럼 더 심각하지 않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성적으로 계속 고통을 주는 지금 질병이죠. 이런 것들이 미국인들도 당연히 많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죠. 만약에 미국 FDA 허가를 받게 된다면 또 한 번에 지금 뭐 기록을 쓰게 되겠죠. 유한양의 렉라자랑 그 연세 리브리반트가 가장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받은 것이고요. 그 앞에 한 7개, 8개가 있었죠. 맨 마지막으로 받았던 게 녹십자의 알리글로였죠. 혈액제제. 네. 녹십자의 알리글로가 받고 나서 바로 다음에 유한양의 렉라자가 받았고 항암제로는 첫 번째 기록이었기 때문에 그게 더 의미가 있었고 그 다음 타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HK 이노웬의 K캡 정도 지금 꼽히고 있다는 거. 미국 파트너사 세벨라가 일단 이걸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어느 정도가 빨라질 거냐 늘어질 거냐가 정해지겠죠. 그래서 유효성 안정성을 확인해서 올해 안에 결과를 도출할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올해 안에 만약 그 결과가 도출이 돼서 올해 안에 신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NDA. 그다음에 2025년에 허가를 받아서
미국 내에 출시한다. 이런 일단 로드맵을 짜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 유한양의 렉나자에 이어서 지금 또 국내 신약의 FDA 허가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허가 이후에 잘 팔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지금 요 K캡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지금 아이템이기 때문에 더욱더 네. 중요하겠죠. FDA 허가라든가 식약처 허가도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산 신약이 허가를 받은 게 30몇 개 중에 연매출 1000억 넘는 거는 손에 꼽습니다. K캡정을 필두로 해서 몇 개 되지가 않아요. 네. 보령제약의 카나브 패밀리라던가 뭐 이런 LG 생명과학의 팩티브 요 정도 있기 때문에 그 필드에서 먹힌다는 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의사 선생님하고 이 환자분들이 써주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이 적응증이 이식도 역류질환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인들도 소화질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소화기 질환 쪽으로 굉장히 강세를 띠는 이 아이템 HK 이도현의 K캡장을 다음 타자로 좀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2의 유한여행을 노려봐도 되겠습니다. K캡의 관련 모멘텀으로 오늘장에서도 시세 분출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네요.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 종목은 보령입니다. 보령은 이제 주력 제품으로 카나브 있죠? 네. 네. 보령은 우주 기업으로 유명하죠. 이 회사는 우주 기업입니다. 스페이스 기업. 보령제약의 홈페이지, 보령제약의 보령으로 이름을 바뀌었죠. 보령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 맨 앞자리에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우주를 이미 갔고요. 이 우주 정거장을 운영하는 회사를 사서 이제 앞으로 우주 정거장에 가가지고 임상실험할 그 저기 다국적 제약사들한테 돈을 받고 그 기회를 팔 겁니다. 보령이. 그래서 이제 우주로 나간 기업으로 유명하죠. 우주에서 임상실험을 하면은 아주 순도 높은 결정체를 얻을 수 있고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 이미 머크 같은 경우에는 우주정거장에서 임상실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료를 갖다가 다시 그 지구에서 보면서 확인하고 다시 오는 것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령이 우주 기업으로서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이고요. HK 이노엔과 코프로모션, 공동판매 마케팅 이 계약을 했죠. 보령제약이 주력 제품이 카나브, 이것도 연매출 1000억이 넘는 국산 신약인데 그러니까 이 제약사가 파는 것 중에 제품이 있고 상품이 있습니다. 제품은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런 것들을 제품이라고 하고 상품은 그냥 들여와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들여와서 잘 파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FNF 같은 거 예를 들어보면은 MLB나 디스커버리가 자체 브랜드가 아니죠. 해외에서 좋은 브랜드를 픽업해다가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개발한 브랜드가 아니란 것이죠. 이 지금 제약사도 마찬가지죠.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파는 제품은 당연히 마진이 많이 남겠죠. 네. 근데 상품은 거기에 로열티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마진이 적게 남습니다. FNF도 똑같겠죠. MLB 디스커버리 본사의 마진 로열티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품 매출보다 제품 매출이 많고 자체 개발한 제품이 많을수록 마진, 영업이익률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령이 지금 카나브랑 HK 이노엔의 K캡 이 두 개의 시너지가 대단하죠. 이 두 개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원래 종근당이 HK 이노엔하고 코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올해 초에 보령으로 변경됐습니다. 왜 종근당이 이거를 허가를 연속으로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일단은 파트너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종근당이 매출에 공백기가 생겼죠. 보령으로 이전하기 이전에 종근당이 HK 이노엔 K캡의 공동 판매 파트너였고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HK 이노엔하고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지난해 말에 대웅제약의 팩스콜루를 공동판매 파트너로 선택해서 이 지금 저 종근당은 절로 가셨고요. 일단 보령이 이제 이거를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다. 상반기 의약 제품 그래서 이제 의약 제품과 상품으로 나눠서 이렇게 합니다. 의약 제품 매출 순위 1위는 대웅제약의 나보타로 902억 원을 매출을 올렸습니다. 상반기에. 2위는 HK 이노엔의 K캡정이 889억 원 올렸고요. 3위는 JW 중해제약의 리바로가 784억. 4위가 보령의 카나브 패밀리입니다. 카나브가 4종이 있어서 패밀리라고 부릅니다. 카나브 패밀리가 782억, 5위 한미약품의 로스젯이 735억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의약 제품 매출 순위 2위 K캡, 4위 카나브 패밀리 이 두 개가 크로스로 같이 공동 판매를 하고 마케팅을 한다는 거 굉장히 강력하겠죠. 네.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HK 이노엔 보령의 카나브 제품은 바로
고혈압 치료제입니다. 이게 네 종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상품 부분입니다. 상품 떼어서 파는 거. 그게 이제 보령이 또 잘하는 건데 FNF 같이 똑같습니다. 업종은 틀린데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FNF가 MLB랑 디스커버링하는 기가 막히게 뽑아가지고 팔았잖아요. 네. 남의 브랜드를 마케팅을 잘해가지고 여기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이 LBA 전략이라고 레거시 브랜드 어퀴지션입니다. 바로 레거시 여기서 나오죠. 레거시 오래된 과거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재미가 있는 뭐냐면 제일 많이 파는 게 항암제 젬자입니다. 젬자라는 항암제를 들여왔는데 이게 옛날 화학합성 의약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학합성 의약품을 복제하면은 제네릭이겠죠. 우리가 요즘에 많이 나오는 바이오 시밀러는 오리지널이 바이오여야지 복제할 때가 바이오 시밀러예요. 이 지금 항암제 젬자는 굉장히 오래된 화학합성 항암제 레거시 약품이기 때문에 이걸 복제한 거는 제네릭 항암제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네릭 항암제는 상당히 까다로워요. 비아그라가 특허하려고 됐을 때 한미약품의 88정을 비롯하여 수많은 지금 비아그라 그 복제한 제네릭들이 나왔잖아요. 그 비아그라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이 항암제는 굉장히 어려워요. 바이오 시밀러는 생물학적 동등성만 저기 보여주면 되는데 제네릭 같은 경우에는 임상 실험에서 완전히 유의성을 지금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레거시 항암제라고 하더라도 사오면은 굉장히 이득이 되기 때문에 사온 거예요. 마진이 덜 남더라도 항암제를 직접 개발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아까 말했듯이 유한양의 렉라자르만 유일하게 리브리반트 병용으로 FDA 허가를 받아서 미국을 뚫은 거잖아요. 네. 항암제 자체 개발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실라젠 코오롱 티슈진이 왜 무너졌을까요? 항암제 혼자 개발하려다 무너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령은 똑똑하게 선택을 한 겁니다. 마진이 적게 남더라도 그냥 옛날 항암제 사와가지고 우리가 대신 판매를 하자. 그래도 이게 먹히니까. 왜냐하면 올해 특허 만료는 이미 끝났는데도 제네릭이 나오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LBA 전략으로 이런 오래되었지만 블록버스터급이었던 애들을 사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파는 거에서 재미를 본 거죠. 대표적인 게 LBA 전략의 대표적인 게 항암제 젬자고요. 이거에서 약간 변형만 했습니다. 이게 원래 분말로 되어 있었는데 환자들이 먹기 편하게 액상 제형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예를 들어서 너무 아픈 환자는 요 입으로 섭취를 못하니까 주사제형 개발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형 변경망 살짝살짝 통해서 환자의 편의성망 높이는 전략으로도 지금 매출액을 늘린 겁니다. 항암제 젬자 상반기 매출액이 98억 원인데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거를 사와서 재미를 많이 보고 있는 분야죠. 그래서 제품 쪽에서는 K캡정과의 콜라보로 재미를 많이 보고 있고 네. 상품 쪽에서는 젬자에서 약간 제형 변경해서 또 재미를 보고 있고 보령이 아주 현명하게 네. 선택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남들이 안 하는 지금 우주로 먼저 나가 있는 이런 굉장히 진보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잘 구분해서 판매를 잘하고 있는 똑똑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보령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으로는 종근당 좀 살펴볼게요. 아까 K-캡 매출 공백이 이제 생겼다고 했는데 종근당이 어떻게 메우고 있습니까? 자, 오히려 오늘 상승폭은 종근당이 더 좋습니다. 높아요. 네, 8%. 자, 종근당이 K-캡 좀 높이고 팩스쿨루를 택한 거. 자, 근데 신기한 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팩스쿨루도 K캡정하고 똑같은 제재라는 거예요. 칼륨 경쟁적 위산 분비 억제제 피캡 계열의 역류성 식도염을 적응증으로 하는 약입니다. 이 약 소화기 질환 약이에요. 네. 바로 K캡정이 허가를 받은 지가 6년 정도 됐다고 했죠. 팩스쿨루는 가장 최근에 또 국산 신약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캡 계열에서 K캡정하고 팩스쿨루가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기존의 PPI 계열 제재들을 밀어내고 있죠. 아까 말한 대로 식전 식후가 필요가 없고 약효가 더 오래 간다는 장점 때문에. 물론 PPI 계열도 방어를 치고 있다는 건 저번에 얘기 드렸어요. 유한양행이나 한미약품이 주로 하고 있는 PPI 계열들도 방어를 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콜라보를 통해서 지금 뭐 방어막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이 피캡 제재의 기세가 등등합니다. 그러니까 종근당은 그걸 잊지 못한 거예요. 피캡 계열의 지금 K캡정을 같이 공동 판매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효과를 봤기 때문에 그 파트너를 잃었다고 해서 완전 다른 거로 가기가 싫은 거죠. 찾다가 보니까 대웅제약 팩스쿨루가 신약 허가를 받아서
팩스쿨로로 갔습니다. 어쨌든 같은 계열의 그냥 비슷한 쌍둥이를 찾아간 거죠. 그래서 어쨌든 HK 이노엔의 K캡정을 놓친 아쉬움을 지금 대웅제약의 팩스쿨로 공동 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나가고 있고 또 하나를 했습니다. 셀트리온제약의 고덱스 요것도 코프로메이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지금 요 두 가지를 갖다가 같이 이제 서로 콜라보 크로스목해서 공동 판매 마케팅을 해서 굉장히 큰 시너지를 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근당에게는 또 이제 요런 면이 있죠. 아까 전에 유한양행의 후계자가 누구이냐. 아까 K캡정 얘기도 했지만 K캡정은 지금 파트너사를 통해서 그냥 단독으로 뚫는 거죠. 그 파트너사가 얀센처럼 리브리반트라는 자기 얀센의 제품하고 병용요법을 한 건 아니고 이 지금 대행사가 그냥 요 K캡정을 거기서 임상을 할 뿐이에요. 근데 더 유사한 걸 따지자면 종근당이죠. 종근당은 자기의 신약 후보 물질을 노바티스라는 다국적 제약사에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유한양행 유사하죠. 유한양행의 렉나자가 오스코텍의 물질을 받아다가 공정 제어를 통해가지고 얀센에 넘겼잖아요. 네. 그리고 얀센이 마무리를 친 거잖아요, 지금. 이것도 지금 노바티스의 마무리에 따라서 종근당의 가치가 바뀔 수 있는 유한양행과 아주 유사한 지금 상황에 와 있습니다. 바로 CKD510이라는 HDAC6 선택적 억제 신약 후보 물질인데 이게 히스톤탈 아세틸화 효소 6라고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암이나 신경 퇴행성 장애의 원인이 되는 것을 억제하도록 작용하는 기전입니다. 그래서 전임상 연구, 그러니까 동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심혈관 질환 등 여러 가지 HDAC6 관련 질환 약효가 확인이 됐고 1상까지 진행한 다음에 넘겼거든요. 유럽하고 미국에서 진행한 임상 1상. 이제 이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성, 그다음에 내약성을 입증한 상태에서 노바티스에 넘겨서 지금 현재 계약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다음부터 임상 진행 단계에 따라서 마일스톤이 꽂히게 될 것이고 만약에 FDA 신약 허가를 받으면 이제 유한양행의 렉라자처럼 네. 팔릴 때마다 로열티 10%씩 뭐 이 정도 받게 되겠죠. 4분기 정도의 노바티스가 이 지금 CKD510을 어디에 적응증을 가질 것인지와 구체적 임상 계획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 종근당의 레벨업이 지금 펼쳐지지 않을까 네. 이런 지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종근당은 K캡정을 놓쳤지만 비슷한 팩스클루를 선택을 했고 네. 그다음에 신약 후보 물질을 노바티스에 넘겼다는 이런 이 밸류업 그 모멘텀이 지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령에 의해서 기대할 만하다. 둘 다 재밌습니다. 네. 보령은 K캡정을 가져왔고 종근당은 K캡정을 높였지만 다른 모멘텀이 충분히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종근당 CKD510 관련 기대감도 크고요. 주가도 지금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주가 요즘 시장의 주도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장에서 주목해보실 만한 기업들 또 정리해드렸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섭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